그럼 일반형하고 스타일러 패키지하고 차이는? 네, 두 개 차이의 큰 차이점은 그 외관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LED 안개 등과 이제 레드 포인트, 그다음에 이제 하단부의 그 스키드 플레이트의 형상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. 기본 모델이 기존 대비 변화된 부분은 앞뒤 범퍼와 헤드램프, 그다음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변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가솔린 엔진에 그 2세대 변속기가 신규로 적용되면서 저번에 그 K5 출시했을 때 어드밴스드 예, 그것도 이제 K10 네네네 마찬가지 개념의 2세대 변속기가 적용되면서 연비가 소폭 개선이 됐고요. 실내에서는 신규 7인치 내비게이션이 신규로 적용이 돼서 기존에 운영하던 내비게이션 대비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. 70만 원에 옵션 운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디오의 화면 사이즈가 모두 다 커졌습니다. 오디오도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기존에 이제 3.5인치 화면이던 게 5인치 급의 화면 사이즈로 변경된 오디오가 신규로 적용이 됐습니다. 네, 기존 소울을 디자인을 변경한 더 뉴 소울입니다. 지금 보이는 모델은 일반 모델이 아니고 스타일러 패키지를 적용한 모델이 되겠습니다. 스타일러 패키지 차이점이라고 할 거는 기아 타이거 노즈 그릴 밑에 이제 에어 인테이크 부분 방식이 약간 좀 더 일반 모델과 다릅니다. 일반 모델은 약간 메쉬 타입 형태로 되어 있고요. 스타일러 패키지는 좀 더 길게 직선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살짝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일반 모델은 이제 안개 등이 뭐 일반 등인데 여기서 LED 램프가 적용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 하단 부분에 약간 적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이제 디자인, 색상 포인트를 준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차량 측면을 보니까 측면 도어 밑에 하단 부분에 뭐 SUV 형태를 약간 한 것 같이 투톤 형태로 컬러를 유지하고요. 그 밑에 부분도 이제 적색으로 포인트를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측면부는 기존 소울하고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. 이번 더 뉴 소울에서 크게 바뀐 것 같으면 이제 범퍼 전방 후반부에 하이글로시에서 광택 나는 소재를 많이 적용했습니다. 그리고 스키드 플레이트를 적용하면서 아무래도 좀 더 귀엽다는 이미지보다 좀 더 강한 남성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한 것이 이제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내부에서 더 뉴 소울의 변화된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장 기본이 된 이제 변속기가 6단 변속기인데 젠2 2세대 변속기로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내비게이션 화면도 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스타일러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도 이렇게 D컷 형태로 되어 있네요. 스티어링 휠 사이사이 이제 계기판 위쪽 같은데 이제 적색의 스티치가 이제 적용되었습니다. 원격 공조 기능이 예전에는 이제 충전기가 꼽혀 있는 상태에서만 작동을 하던 게 이제 그 충전기 꼽는 게 없이도 작동하게끔 된 것과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이 바뀐 거,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의 LTE 방식으로 바뀐 거 정도가 신규로 적용됐고요. 외장 칼라 두 종이 신규로 추가 적용됐습니다. 가상 사운드라는 속도에 따라서 소리가 더 커진다는 거. 네, 속도에 따라서 어떤 음원이 약간 색깔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충전 용량이 급속 충전이 보통 83%까지였는데 네. 이번에는 아까 얘기하셨던 더 충전 네. 많이 할 수 있다는 네. 94%까지 한 번에 확대 그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 확대가 됐습니다.